안녕하세요. 윤리성형외과 민장원 원장입니다. 오늘은 이마거상술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이마거상 요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어떤 수술인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마거상은 이름 그대로 이마를 위쪽으로 들어 올리는 수술인데 수술하는 방법은 두피 안쪽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절개를 세 군데 할 거고요. 절개를 통해서 내시경이 들어가서 이마판 안쪽에 박리를 할 겁니다. 이마판이 움직일 수 있도록 이마뼈에서 이마판을 전체적으로 박리를 하고 질기가 잡고 있는 유지인대들과 추미근을 끊어서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들 거고요. 물론 박리하는 과정에서는 신경이나 혈관을 다치지 않도록 내시경으로 잘 보면서 꼼꼼히 박리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움직일 수 있게 이마판을 만들어준 다음에 원하는 위치까지 이마판을 당겨 올려주고 다시 내려오지 않도록 이마뼈에다가 단단히 고정을 하게 되는데요. 고정은 절개 한 부위당 두 군데씩 고정을 해서 총 6포인트가 고정이 되게 되고 절개한 부분을 잘 봉합하고 꼼꼼하게 드레싱을 해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이런 이마 거상술을 어떤 사람들이 받아야 되는지 또 궁금하실 텐데 흔히 원래 알고 계시던 대로 이마 주름이 많이 져 있고 미간 주름이 많이 져 있고 눈꺼풀이 많이 처지고 이렇게 어느 정도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이마 거상이 필요할 거고요. 젊은 분들 중에서도 내가 눈이랑 눈썹 사이가 굉장히 가깝다거나 아니면 예전에 비해서 많이 가까워졌다거나 눈을 뜰 때 워낙 힘들고 무거워서 이마로 눈썹으로 자꾸 치켜뜨게 된다거나 아니면 주변에서 나는 화나지 않았는데 너 화났니? 기분이 안 좋니? 왜 이렇게 인상이 별로 안 좋다라는 말을 들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이마거상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마거상을 통해서 이마판이 위쪽으로 당겨지게 되면 눈썹 아래쪽에 눈꺼풀이 같이 당겨지게 되면서 펼쳐지게 되고 눈과 눈썹 사이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서 자연적으로 눈에 걸리는 무게감이 줄어들어서 눈이 편하게 떠질 수 있고요. 눈과 눈썹 사이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 흔히 우리가 화났다라고 생각되는 인상보다 훨씬 부드럽고 시원한 인상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케이스에 해당한다면 이마거상을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왜 이마거상을 받으면 인상이 좋아지냐면요. 흔히 우리가 화났을 때 인상을 쓴다라고 하면은 눈썹 사이에 있는 추미근이라고 하는 인상을 쓰게 하는 근육이 수축하게 되면서 눈썹을 안쪽으로 모으고 아래쪽으로 당기게 되거든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눈썹과 눈 사이 거리가 좁아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과 눈썹 사이가 원래 좁은 사람이거나 예전에 비해서 좁아질수록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화내고 있다 아니면 인상을 쓰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마거상을 통해서 이 거리가 개선된다면 인상이 오히려 좋아지고 부드러워지고 착해 보인다 라는 인상으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의도치 않게 주변 사람으로부터 항상 인상이 안 좋다거나 항상 화가 나 있다라는 말을 듣는 경우에는 이마거상을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마축소의 경우에는 얼굴 쪽으로 박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붓기가 거의 없지만 이마거상의 경우에는 이마판, 특히 눈 주변으로 박리가 진행됐기 때문에 눈 주변에 멍이나 붓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마판을 전체적으로 눌러줄 수 있도록 붕대를 감게 되고요. 이 붕대는 수술 후에 보통 2일에서 3일 뒤에 내원해서 붕대를 제거하면서 샴푸를 받게 되고 일주일 뒤에는 절개를 봉합한 부분을 제거하게 됩니다. 이마거상을 진행하는 병원 중에는 피주머니를 다는 경우도 있는데 윤리성형외과에서 진행하는 이마거상의 경우에는 출혈이 크지 않기 때문에 피주머니를 달지는 않습니다. 네, 오늘은 윤리성형외과에서 진행하는 이마거상 수술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영상을 보시고 아직 궁금한 게 남아있는 경우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